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쌍용 티볼리 에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티볼리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쌍용 자동차로서는 정말 언제 이렇게 많은 차를 팔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 티볼리의 형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티볼리 에어가 국내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기존 티볼리에서 차체의 길이, 특히 이제 뒷부분을 더 길게 만들어서 화물 공간을 더 늘린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로 치면 뭐 웨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뭐가 있었느냐면, 예전 그 1세대 프라이드 때 보면 그 프라이드 베타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드 해치백이 나오고 프라이드 베타는 세단인가? 세단이죠. 아, 세단 말고 그 웨건도 있었잖아요. 네, 웨건 있었어요. 네, 웨건 형태. 네, 웨건 그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기본 티볼리에서 뒷부분을 더 늘려서 화물 공간을 늘린 모델이 티볼리 에어가 되겠습니다. 뭐 에어라는 이름이 사실 좀 뜬금없습니다. 쌍용차 쪽에서는 뭐 환경을 정화한다, 무슨 뭐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해서 에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냥 티볼리 투리스모라고 부르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딱 보더니만 많은 분들이 투리스모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뭐 투리스모가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지만, 네, 티볼리 에어라는 이름을 장착 이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에도 그 쌍용 마크 대신에 그 비행기 날개 모양의 그 에어 엠블렘을 장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승은 제가 2주 전에 여행기 형태로 좀 진행할 일이 있다 보니까 티볼리 에어를 가지고 통영이랑 거제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차를 제대로 많이 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사실 이제 영상을 촬영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오늘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차체가 뭐 길어진 건 당연하고요. 길어지면 당연히죠. 뒤쪽이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뭐 대부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앞모습. 네. 앞모습에 여기 라지에이터 좀 그릴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 여기 상단 부분은 기존 티볼리랑 똑같습니다.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디자인은 사실 그대로 똑같고요. 범퍼 하단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좀 사각형처럼 툭 튀어나온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X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날개 같기, 위에 있는 날개의 형상을 한 거랑 같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디자인이 훨씬 더 정리가 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연령대에 따라서 젊은 분들은 기존 티볼리의 그 앞모습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디자인이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티볼리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범퍼 부분을 디자인 하다 만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요거하고 저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시승차에는 그 좀 외장 튜닝 파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레이트도 있고요. 이런 카본 느낌이나 여기에도 지금 카본을 씌워놨는데, 이런 부분 여기 실에도 지금 커버가 붙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아예 가격표에 명시가 되어 있는 튜닝 파츠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공장에서 바로 장착을 해서 나오는 그런 순정 파츠들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그렇죠? 캐리어도, 루프 캐리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보통 이 캐리어 바 위에다가 장착을 하잖아요. 위에다 장착하면 이쪽에 공간이 많이 떠가지고 달릴 때 그 바람 때문에 저항도 많이 생기고 바람 소리도 많이 나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제작이 돼서 나온 겁니다. 공장에서 장착이 돼서 나온 여기에 에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순정 부품이다. 실제로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해봤는데 바람 소리는 조금 더 나긴 합니다. 조금 더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예 처음부터 장착을 해서 나오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아마 분리도 되겠죠. 분리도 될 테고. 자, 이제 뒷모습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카본 붙여놓은 거, 이런 것도 튜닝 파츠들이고,
스포일러 이 부분도 튜닝 파츠고, 자, 뒷모습을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이 에어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진짜 항공기 회사처럼 그런 비행기 날개 형상으로 엠블렘을 만들어 놨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예,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원래 숏바디 티볼리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오히려 비례가 더 좋은 느낌으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단다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부피감이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살짝 쿠페처럼 좀 깎았으면 그러면 디자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렌트리 같은 경우가 완전하게 박스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티볼리의 어떤 디자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쪽 펜더거든요. 여기 펜더도 그렇고 이쪽 펜더도 그렇고 완전 돌출을 아주 강렬하게 시켜놔서 사이드 미러로 보면 여기가 탁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죠. 티볼리 사실 처음 숏바디 나왔을 때만 해도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하다 만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에어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 뒷부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2600mm로 휠베이스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뒷바퀴 앞쪽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뒷바퀴 앞쪽으로는 똑같고 뒷바퀴부터 해서 뒤쪽으로만 더 길어진 거죠. 옆에서 보면 뒤가 이렇게 궁둥이가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이제 티볼리 에어 그 롱바디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롱휠베이스 모델이냐 아니면 롱바디 모델이냐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휠베이스를 좀 더 늘려야 실제로 실내 공간도 늘어나고 비례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난다. 실제로 그 뭐 골프라든가 아이서티라든가 또 푸조 308 이런 차들은 그 웨건을 만들 때 휠베이스를 늘려서 그래서 웨건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휠베이스를 늘리지는 않고 뒷부분만 차체 길이만 더 늘려서 만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아니 거기다가 뒤가 이게 궁뎅이가 툭 튀어나오면 완전히 비례가 이상하지 않을까 사실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실제로 전시장이든 아니면 이제 곧 시내 이제 차들 굴러다닐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십시오. 실제 보시면 생각보다 비례가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사진이 딱 공개가 됐을 때 생각보다 비례가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쌍용차 측에서는 이게 그냥 원래 티볼리 숏바디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가지고 좀 모자란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붕여지책으로 롱바디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숏바디 또 롱바디도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롱바디의 비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숏바디를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롱바디가 나오긴 했지만 비례면은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사실 조금 휠베이스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나름 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준 것만 해도 사실 참 대단한 일이죠. 네, 박수를 보내면서 비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차체 뒷부분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화물 공간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번 티볼리 에어의 핵심은 트렁크 공간이죠. 트렁크 공간이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확실히 넓어졌네. 이 상태에서 이제 시트를 밀어버리면 그러면 거의 이제 풀플랫에 가까워지니까 우와 길이가 상당히 넓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묶는 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티볼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누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어쨌거나 공간 자체는 기존 티볼리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더 넓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2열 시트는 6대4로 나눠서 폴딩이 됩니다. 밑에는 자, 밑에가 이제 이게 지금 2단으로 돼 있어요. 화물 공간 2단으로 돼 있어서 2단으로 분리해서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좀 뭐 위에 따로 밑에 따로 평소에 자주 안 쓰는 것들을 밑에 넣겠다. 그러면 분리해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내면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빼내지 말고 그냥 바로 밑으로 수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지금 이게 밑에 짐들이 좀 많아서 쉽지 않은데 다시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게 더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쉽죠. 이걸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이 안에서 세웠다가 바로 밑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짐들을 이렇게 내면 그러면 이제 바닥이 평평해지는 거죠. 이만큼의 공간 깊이를 더 넣어서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가 있고 공구가 있고 이 타이어 수리킷 펌프랑 같이 수리킷이 있고요. 건물망이 있고요. 이쪽에도 2열 시트에 있는 건물이 달려 있고 조명이 들어오고 짐 싣는 데도 있고 진짜 화물 공간을 생각하면 티볼리 에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낮췄을 때 이게 좀 높다는 이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지금 좀 높잖아요. 이게 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좀 높긴 한데 근데 아까처럼 2단으로 분리해서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낮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220V 아울렛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220V 전열기나 뭐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을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게 기왕이면 2열에도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2열에는 따로 없고 트렁크 안에만 있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 공간만 하더라도 사실 티볼리보다는 월등하게 더 화물을 운용하거나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컴팩트 SUV의 어떤 그런 뛰어난 활용성 측면에서 티볼리가 짐 싣기에 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아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그런 대안으로 혹은 이제 그런 솔루션으로 티볼리어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사실 휠베이스가 늘어나야 실내 공간도 늘어나는데 휠베이스는 늘어나지 않고 뒷부분만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실내 공간에 변화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2열 시트 등받이를 좀 더 눕힐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열에 앉았을 때도 등받이를 조금 더 눕히면 조금은 더 여유 있는 그런 어떤 거주성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티볼리 에어가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네, 인테리어는 기본 티볼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이거 카본 느낌 나는 이 패브릭이 원래도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번에 네. 추가가 된 건가? 네, 어쨌거나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똑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재질상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2열도, 뭐, 뒷좌석에도 움직인다든가 하는 거 없이 2열도 똑같은데 등받이 각도만 조금 조절이 되더라. 자, 티볼리는 처음 출시가 되면서, 차 급에 비해서 굉장히 편의 장비들을 잘 갖췄다라고 해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옵션이긴 하겠지만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적용이 돼 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통풍 시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리콘, 내비게이션, 뭐 전반적으로 뭐 E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잘 장착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차에도 지금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웃긴 게 이게 전자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수동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키면 이 다이얼은 2단에 가 있는데 시트 통풍이나 히팅은 안 들어와요. 웃겨 이겠죠. 다시 하나 움직이면 한번 움직이면 그때 다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러려면 2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상태여야 그래야 되는데 2단에 가 있는데도 껐다가 키면 히트도 안 들어오고 통풍도 안 돼. 한번 움직여줘야 통풍이 되더라고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스티어링 휠은 D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D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잘랐어요. 조금 더 잘랐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르긴 했지만 뭐 그립도 좋고요. 여기 또 이런 근육질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기능적으로도 좋습니다. 계기판도 시인성이 깔끔하고 뭐 시인성도 좋고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정보창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좀 내비게이션 좀 잘 되어 있고 이 내비게이션은 이 메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저거 같아요. 원래 지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보통 이제 양산 모델에서 쓰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음질도 나쁘지 않고요. 또 내비게이션은 뭐 지니 맵이고 지니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이 온도 조작 버튼 이건 조금 불편해요. 예. 사실 좀 티가 나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시트 포지션은 차 급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미 티볼리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티볼리 에어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현대차에서 플렉스 스티어라고 이야기했던 여기는 뭐라고 부르더라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스티어링 휠에 이 무게를 조절하는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핸들이 무거워지고 이게 컴포트가 되면 이게 핸들이 가벼워지는 지금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담력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 현대차에서 나왔을 때 제가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자,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저속에서는 당연히 가벼운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취향에 나는 무거운 것도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속에서 사실 굳이 무거울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뭐 주차 같은 거 할 때 핸들 무거우면 힘들 뿐이죠. 그런 반면에 고속으로 갔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 가지고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속에 가면 스티어링 휠이 가벼우면 그만큼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 휠을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안정성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플렉스 스티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만 그것만 제대로 만들면 이 스티어링을 플렉스 스티어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기사에 쓰고 욕했더니만 지금은 플렉스 스티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는데 좀 쌍용은 여기다 달아놨네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에서는 분명히 핸들이 무거워져야 되고 속도 감응형에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파워트레인하고 이제 승차감 쪽 이야기해보면 파워트레인은 기존 티볼리랑 똑같습니다. 출력 토크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차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긴 만큼 이제 비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무래도 뒤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앞바퀴 뒷바퀴 하중 자체가 뒤로 하중이 더 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주행 안정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차를 딱 타보면 승차감이 기본 티볼리보다 살짝 더 단단합니다. 살짝 더 단단해가지고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괜찮고, 이 차를 이제 여러 명이 타게 되면 그러면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지겠죠. 예전에 현대에도 이제 i30하고 i30 CW가 나왔을 때, 그때 보면 대로로 나가는 거죠. 그때 보면 i30 CW가 확실히 좀 더 단단해졌거든. 왜냐하면 이제 화물을 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량이나 무게 배분 같은 게 달라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티볼리도 에어가 티볼리 숏바디보다 좀 더 단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 주행도 마찬가지고 시내에서도 주행해보면 생각보다 그 승차감이나 안정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야 뒤가 저렇게 무거우면 앞이 좀 들린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뒤뚱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살짝 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뭐 안정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타보시면 그렇게 이제 공감들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차체가 더 늘어난 것 때문에 운전 감각이나 그런 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출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차가 무게가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분명히 가속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가속을 해보면 조금 뒤에 이제 누가 살짝 이게 복걸음 살짝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정도 느낌 들 정도로 나가는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뭐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뭐 막 출발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출발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변속기는 지금 RC6단을 쓰고 있는데, 지금 수동 모드가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그 변속기 레버 옆에 있는 이 토글을 가지고 이제 이걸 움직여, 스위치처럼 생긴 거 이걸 움직여 가지고 변속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양손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운전하다 보면 사실 한 손을 놓고 또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사실 시승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좀 크게 많이 빠르게 달리지 않는 일상적인 주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두 손이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 3시 9시 방향으로 잘 잡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향을 하고, 뭔가 만약에 조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손이 바로 가서 조작을 하고는 다시 즉시 운전대로 복귀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운전 자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어를 만약에 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손을 변속기에 빠른 속도로 옮겨서 변속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속기를 한쪽으로 민 다음에 위나 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손이 운전대를 떠나서 바로 한번 툭 치고 다시 돌아오면 변속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을 이 기어봉으로 옮긴 다음에 작은 토글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조작을 해야 돼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또 그 바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예전에 수동 운전하는 분들이 왼손은 운전대에 놓고 오른손은 기어봉 위에 얹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운전하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편해요. 항상 손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바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제일 좋은 운전 자세를 유지하도록 권해야 되고, 그걸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다르지 못한 자세를 추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좋은 방식은 스티어링 휠 뒤에 시프트 패들이 달려 있는 경우입니다. 시프트 패들은 손을 뗄 필요도 없고 바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완벽하게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고,
그나마 시프트 패들이 없을 때에도 기어 레버를 그냥 한번 툭 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사실 뭐 크게 한번 툭 치고 바로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요거는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더라.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벌써 다 와가네. 네, 오늘 티볼리 에어를 이제 짧은 시간, 지난주에 긴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짧은 시간 시승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총평을 하자면 디자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차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화물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에 화물 공간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화물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가 차체가 더 길어지면서 또 주행 안정성이나 주행 감각 면에서 좀 뭐 변화가 있거나 혹시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하체를 기본적으로 좀 더 살짝 단단하게 튜닝을 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도록 튜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시내에서 주행할 때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는 기분 좋은 정도의 단단함, 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티볼리가 가지고 있던 뛰어난 편의 장비 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겠죠. 이제 티볼리 에어가 가격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이제 경쟁 모델 자체가 이제 경쟁 구도 자체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투싼이랑도 경쟁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또 니로가 나오면서 경쟁 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직접 면밀히 본인의 취향에 어떤 게 더 적당한가를 고민해서 자신의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티볼리 에어는 참 잘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괜찮은 것 같아요. 냉방 시트 있잖아. 이 정도 차이에 냉방 시트 있으면 뭐 좋아요, 좋아. 아, 이쪽에 지금 시승차는요, 이게 사륜구동 차입니다. 그래서 그 사륜구동 락 버튼이 있어서 잠그게 되면 이제 앞뒤 디퍼런셜을 잠궈서 좀 더 험로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 이쪽에 EWP 버튼이 있는데 E는 이코노미, 이코노미 윈터 파워, 파워 버튼이 있군요. 파워 버튼이 있으면 파워 버튼을 제대로 안 써봤네.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네. 차체 감성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진동, 지금 여기 잔진동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이럴 때 감성이 안 좋은 차들은 어딘가 좀 이렇게 진동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진동도 잘 잡아놨고 감성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차를 저렇게 길게 느리고도 이 정도면 좀 비례는 그 균형은 진짜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흠 잡을 건 뭐지? 블랙스 스티어 이거, 기어 레버 이거, 또 기왕이면 그렇죠. 기왕이면 사실 롱바디 만들면 롱힐 베이스 만들었어야지. 이게 260mm인데 니로가 270mm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70mm로 늘어났으면 그러면 이제 아마 차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쌍용 입장에서 그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해줍시다. 진짜 좋다. 힘도 괜찮고. 자, 끝나잖아 이게. 2600mm라고 해야 될까? 네. 쌍용은 이거 이쪽 옆에 그 원터치 트리플 비상 깜빡이 달려있는 거. 네, 이것도 여전히 달려있고요. 이건 전 세계 유일하게 쌍용 차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USB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는데 진짜 HDMI 포트를 여기다 왜 달아놨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긴 해요. 누가 HDMI를 여기다 꽂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을까? 꽂아서 뭘 쓸 수 있는지, 여기 모니터에 뭐 게임기 이런 게 나오나?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봐서 죄송하고요. 아, 트립 버튼이 여기 있구나. 네, 트립 버튼을 조절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연료 잔량계, 뭐 수온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요 화면은 뭐 현대차도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연비 봤다가 주행 가는 거리 보려면 또 화면을 바꿔야 되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화면에 그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여기 그 뚫어 놓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폰 얹어 놓으니까 딱 좋고. 방향성. 아이폰 6 플러스 두 개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디오가 켜져 있다가 시동을 껐을 경우에 시동을 꺼도 오디오가 다 살아 있는 거. 현대차는 이게 안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티볼리는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을 열면 꺼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열에 앉았을 때도 등받이를 조금 더 눕히면 조금은 더 여유 있는 그런 어떤 거주성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티볼리 에어가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네, 인테리어는 기본 티볼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이거 카본 느낌 나는 이 패브릭이 원래도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번에 네, 추가가 된 건가? 네, 어쨌거나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똑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재질상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2열도 뭐 뒷좌석에도 움직인다든가 하는 거 없이 2열도 똑같은데 등받이 각도만 조금 조절이 되더라. 자, 티볼리는 처음 출시가 되면서 차 급에 비해서 굉장히 편의 장비들을 잘 갖췄다라고 해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옵션이긴 하겠지만 뭐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적용이 돼 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통풍 시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오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뭐 전반적으로 뭐 이 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잘 장착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차에도 지금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웃긴 게 이게 전자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뭐지? 이게 수동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돌려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키면 이 다이얼은 2단에 가 있는데 시트 통풍이나 히팅은 안 들어와요. 웃겨요, 그렇죠? 다시 하나 한번 움직이면 그때 다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러려면 2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 있는 상태여야 그래야 되는데 2단에 가 있는데도 껐다가 키면 히트도 안 들어오고 통풍도 안 돼. 한번 움직여줘야 통풍이 되더라고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스티어링 휠은 D컷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D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잘랐어요. 조금 더 잘랐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르긴 했지만 뭐 그립도 좋고요. 여기 또 이런 근육질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 기능적으로도 좋습니다. 계기판도 시인성이 깔끔하고 뭐 시인성도 좋고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정보창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내비게이션 좀 잘 되어 있고 이 내비게이션은 이 메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저거 같아요. 원래 지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보통 이제 양산 모델에서 쓰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음질도 나쁘지 않고요. 또 내비게이션은 뭐 지니 맵이고 지니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이 온도 조작 버튼 이건 조금 불편해요. 예. 사실 좀 티가 나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시트 포지션은 차 급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미 티볼리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티볼리 에어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현대차에서 플렉스 스티어라고 이야기했던 여기는 뭐라고 부르더라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스티어링 휠에 이 무게를 조절하는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핸들이 무거워지고 이게 컴포트가 되면 이게 핸들이 가벼워지는 지금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담력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 현대차에서 나왔을 때 제가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자,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저속에서는 당연히 가벼운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취향에 나는 무거운 것도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속에서 사실 굳이 무거울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뭐 주차 같은 거 할 때 핸들 무거우면 힘들 뿐이죠. 그런 반면에 고속으로 갔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 가지고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속에 가면 스티어링 휠이 가벼우면 그만큼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 휠을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안정성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플렉스 스티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만 그것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쌍용 티볼리 에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티볼리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쌍용 자동차로서는 정말 언제 이렇게 많은 차를 팔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 티볼리의 형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티볼리 에어가 국내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기존 티볼리에서 차체의 길이, 특히 이제 뒷부분을 더 길게 만들어서 화물 공간을 더 늘린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로 치면 뭐 웨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런 예가 뭐가 있었느냐면, 예전 그 1세대 프라이드 때 보면 그 프라이드 베타라는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드 해치백이 나오고 프라이드 베타는 세단이구나. 세단이죠. 아, 세단 말고 그 웨건도 있었지 않나요? 네, 웨건 있었어요. 네, 웨건 형태. 네, 그 형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기본 티볼리에서 뒷부분을 더 늘려서 화물 공간을 늘린 모델이 티볼리 에어가 되겠습니다. 뭐 에어라는 이름이 사실 좀 뜬금없습니다. 쌍용차 쪽에서는 뭐 환경을 정화한다? 무슨 뭐 그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해서 에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냥 티볼리 투리스모라고 부르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딱 보더니만 많은 분들이 투리스모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뭐 투리스모가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지만, 네, 티볼리 에어라는 이름을 이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에도 그 쌍용 마크 대신에 그 비행기 날개 모양의 그 에어 엠블렘을 장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승은 제가 2주 전에 여행기 형태로 좀 진행할 일이 있다 보니까 티볼리 에어를 가지고 통영이랑 거제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차를 제대로 많이 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미디어 시승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사실 이제 영상을 촬영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오늘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차체가 뭐 길어진 건 당연하고요. 길어지면 당연히죠. 뒤쪽이 많이 늘어났죠. 그거는 뭐 대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앞모습. 네. 앞모습에 여기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 여기 상단 부분은 기존 티볼이랑 똑같습니다.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날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디자인은 사실 그대로 똑같고요.
범퍼 하단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좀 사각형처럼 툭 튀어나온 양쪽에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X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날개 같기 위에 있는 날개의 형상을 한 거랑 같은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디자인이 훨씬 더 정리가 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연령대에 따라서 젊은 분들은 기존 티볼리의 그 앞모습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디자인이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티볼리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범퍼 부분을 디자인 하다 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요거하고 저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시승차에는 그 좀 정도로 사실 조금 휠레이스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나름 뭐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준 것만 해도 사실 참 대단한 일이죠. 네, 박수를 보내면서 미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차체 뒷부분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화물 공간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번 티볼리 에어의 핵심은 트렁크 공간이죠. 트렁크 공간이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과연 얼마나 늘어났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확실히 넓어졌네. 이 상태에서 이제 시트를 밀어버리면 그러면 거의 이제 풀플랫에 가까워지니까 와! 길이가 상당히 넓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있는 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티볼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뭐 누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어쨌거나 공간 자체는 기존 티볼리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더 넓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2열 시트는 6대4로 나눠서 폴딩이 됩니다. 밑에는 자, 밑에가 이제 이게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어요. 화물 공간 2단으로 되어 있어서 2단으로 분리해서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좀 뭐 위에 따로 밑에 따로 평소에 자주 안 쓰는 것들을 밑에 넣겠다 그러면 분리해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내면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빼내지 말고 그냥 바로 밑으로 수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지금 이게 밑에 짐들이 좀 많아서 쉽지는 않은데 다시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게 더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쉽죠. 이걸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이 안에서 세웠다가 바로 밑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짐들을 이렇게 내면 그러면 이제 바닥이 평평해지는 거죠. 요만큼의 공간 깊이를 더 넣어서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가 있고 공구가 있고 이 타이어 수리킷 펌프랑 같이 수리킷이 있고요. 건물망이 있고요. 이쪽에도 2열 시트에 있는 건물이 달려있고 조명이 들어오고 짐 싣는 데도 있고 진짜 화물 공간을 생각하면 티볼리 에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낮췄을 때 이게 좀 높다는 이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지금 좀 높잖아요. 이게 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좀 높긴 한데 근데 아까처럼 2단으로 분리해서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낮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220V 아울렛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220V 전열기나 뭐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을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게 기왕이면 2열에도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2열에는 따로 없고 트렁크 안에만 있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 공간만 하더라도 사실 티볼리보다는 월등하게도 화물을 운용하거나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컴팩트 SUV의 어떤 그런 뛰어난 활용성 측면에서 티볼리가 짐 싣기에 좀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아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그런 대안으로 혹은 이제 그런 솔루션으로 티볼리어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사실 휠베이스가 늘어나야 실내 공간도 늘어나는데 휠베이스는 늘어나지 않고 뒷부분만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실내 공간에 변화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2열 시트 등받이를 좀 더 눕힐 수 있게 됐어요. 이것만 제대로 만들면 이 스티어링을 플렉스 스티어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기사에 쓰고 욕 했더니만 지금은 플렉스 스티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는데 좀 쌍용은 여기다 달아놨네요. 그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에서는 분명히 핸들이 무거워져야 돼요. 그건 속도 감형에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파워트레인하고 이제 승차감 쪽 이야기해보면 파워트레인은 기존 티볼리랑 똑같습니다. 출력 토크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차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긴 만큼 이제 비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무래도 뒤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앞바퀴 뒷바퀴 하중 자체가 뒤로 하중이 더 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주행 안정성에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차를 딱 타보면 승차감이 기본 티볼리보다 살짝 더 단단합니다. 살짝 더 단단해가지고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괜찮고 이 차를 이제 여러 명이 타게 되면 그러면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지겠죠. 예전에 현대에도 이제 i30하고 i30CW가 나왔을 때 그때 보면 대로로 나가는 거죠. 그때 보면 i30CW가 확실히 좀 더 단단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물을 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량이나 무게 배분 같은 게 달라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티볼리도 에어가 티볼리 숏바디보다 좀 더 단단하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 주행도 마찬가지고 시내에서도 주행해보면 생각보다 그 승차감이나 안정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야 뒤가 저렇게 무거우면 앞이 좀 들린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뒤뚱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살짝 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뭐 안정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타보시면 그렇게 이제 공감들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차체가 더 늘어난 것 때문에 운전 감각이나 그리고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출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차가 무게가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분명히 가속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가속을 해보면 조금 뒤에 이제 누가 살짝 이게 옷걸음 살짝 붙잡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정도 느낌 들 정도로 나가는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뭐 평상시에 타고 다니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뭐 막 출발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출발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변속기는 지금 RC6단을 쓰고 있는데 지금 수동 모드가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그 변속기 레버 옆에 있는 이 토글을 가지고 이제 이걸 움직여 스위치처럼 생긴 거 이걸 움직여 가지고 변속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양손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운전하다 보면 사실 한 손을 놓고 또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사실 시승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좀 크게 많이 빠르게 달리지 않는 일상적인 주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두 손이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 3시 9시 방향으로 잘 잡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향을 하고 뭔가 만약에 조작이 필요할 경우에는 손이 바로 가서 조작을 하고는 다시
즉시 운전대로 복귀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운전 자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어를 만약에 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손을 변속기에 빠른 속도로 옮겨서 변속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속기를 한쪽으로 민 다음에 위나 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은 이 상태에서 손이 운전대를 떠나서 발 한번 툭 치고 다시 돌아오면 변속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을 이 기어봉으로 옮긴 다음에 작은 토글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조작을 해야 돼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또 그 바로 조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예전에 수동 운전하는 분들이 왼손은 운전대에 놓고 오른손은 기어봉 위에 얹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운전하는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편해요. 뭐 항상 손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바로 손가락. 외장 튜닝 파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레이트도 있고요. 이런 카본 느낌이나 여기에도 지금 카본을 씌워놨는데 이런 부분 여기 실에도 지금 커버가 붙어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예 가격표에 명시가 되어 있는 튜닝 파츠들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공장에서 바로 장착을 해서 나오는 그런 순정 파츠들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죠? 캐리어도, 루프 캐리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보통 이 캐리어 바 위에다가 장착을 하잖아요. 위에다 장착하면 이 속에 공간이 많이 떠가지고 달릴 때 그 바람 때문에 저항도 많이 생기고 바람 소리도 많이 나는데 이거는 지금 아예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제작이 돼서 나온 겁니다. 공장에서 장착이 돼서 나온 여기에 에어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순정 부품이다. 실제로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해봤는데 바람 소리는 조금 더 나긴 합니다. 조금 더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예 처음부터 장착을 해서 나오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아마 분리도 되겠죠. 분리도 될 테고. 자, 이제 뒷모습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카본 붙여놓은 거 이런 것도 튜닝 파츠들이고 스포일러 이 부분도 튜닝 파츠고 자, 뒷모습을 보면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이 에어 마크가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진짜 항공기 회사처럼 그런 비행기 날개 형상으로 엠블렘을 만들어놨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뜬금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원래 숏바디 티볼리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오히려 비례가 더 좋은 느낌으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단다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부피감이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살짝 쿠페처럼 좀 깎았으면 그러면 디자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렌트리 같은 경우가 완전하게 박스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티볼리의 어떤 디자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쪽 펜더거든요. 여기 펜더도 그렇고 이쪽 펜더도 그렇고 완전 돌출을 아주 강렬하게 시켜놔서 사이드 미러로 보면 여기가 탁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죠. 티볼리 사실 처음 숏바디 나왔을 때만 해도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하다 만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에어는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 뒷부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2600mm로 휠베이스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뒷바퀴 앞쪽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뒷바퀴 앞쪽으로는 똑같고 뒷바퀴부터 해서 뒤쪽으로만 더 길어진 거죠. 옆에서 보면 뒤가 이렇게 궁둥이가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이제 티볼리 에어 그 롱바디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롱윌베이스 모델이냐 아니면 롱바디 모델이냐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휠베이스를 좀 더 늘려야 실제로 실내 공간도 늘어나고 비례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난다. 실제로 그 뭐 골프라든가 아이서티라든가 또 푸조 308 이런 차들은 그 웨건을 만들 때 휠베이스를 늘려서 그래서 웨건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휠베이스를 늘리지는 않고 뒷부분만 차체 길이만 더 늘려서 만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아니 거기다가 뒤가 이게 궁뎅이가 툭 튀어나오면 완전히 비례가 이상하지 않을까 사실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실제로 전시장이든 아니면 이제 곧 시내 이제 차들 굴러다닐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십시오. 실제 보시면 생각보다 비례가 괜찮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사진이 딱 공개가 됐을 때 생각보다 비례가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쌍용차 측에서는 이게 그냥 원래 티볼리 숏바디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가지고 좀 모자란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붕여지책으로 롱바디를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숏바디 또 롱바디도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롱바디의 비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숏바디를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롱바디가 나오긴 했지만 비례면은 사실 크게 무리는 없어요.